그러면은 이제 이거 프레쉬 먹어봤으니까 화이트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어, 기대돼. 화이트는 이제 순수하게 가와지 쌀로만 빚은 거예요. 오. 네. 아 이거. 야 이거 뭐 이렇게 맛있어? 아 이거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냄새는 확 나지 않는데 아 이건 먹어봐야 돼. 어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돼. 나 이제 알았어. 좀... 대표님이 왜 혼자 하시는지 이제 알았어. 누군가한테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누군가한테 비법을 전수하지 싫은 거지. 1인 기업 대표님. 네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분이 안 하시는 거죠 이어서. 어 지금 아직 학생이라서. 그럼 저는 양아들로 들어갈 생각. 아, 영광입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 그냥. 정말 순수한 탁주인 거네요. 그렇죠. 물하고 쌀하고 누룩만 들어가. 네, 물쌀 누룩으로만. 야 이거다. 이거 너무 괜찮다. 되게 뭔지 알겠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이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입맛이 프리미엄인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희 방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딱 맞네요, 저희. 네, 저희한테 딱 맞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참 걸뱅이 컨셉이어서 힘들었거든요. 아니. 걸뱅이보다는 여기가 저희가 딱 맞는 거예요. 아, 아주 좋네요. 저희가 프리미엄입니다. 자, 한번 드셔. 어머. 무슨 건강음료 드시는 것처럼 드시네요. 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야. 작은 잔에다가 홀짝홀짝 마시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급지. 이런 잔으로 클럽에서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 납품 가능해, 이것도? 아, 가능하죠. 클럽 납품하면 최고네. 네. 클럽에서 이거 먹으면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바닷가에서 빨대 꽂고 해변에서 빨대 꽂고 선베드에 누워서 먹는다. 정수야 그렇게 먹는 애가 너뿐이 없었어. 아, 저밖에 없나요? 저희 팀이 클럽 진짜. 납품 전문이거든요. 어? 진짜요? 아니, 제가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친해가지고 광재한테만 얘기하시면 한 50%는 야. 뚫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네. 네. 제가 헬스 클럽 바닷가. 하시는 거 알죠? 헬스 클럽 하시는 거 알죠? 네네네 헬스 클럽 합니다. 헬스 클럽에 술 받으면 안 돼요. 음주자도 나가야 되고 네, 같은 클럽인데 헬스 클럽 합니다. 헬스 클럽 좋네요. 카리를 먹어볼까요? 이것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놔가지고 네, 그 캐릭터가 저희 네. 그 삼진이 됐어. 동생 여자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돈 안 주고 쓴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네. 지금 들고 계신 게 이제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이제 7.5도라는 제품이에요. 다른 이제 첨가제나 이제 감미료 없이 이제 직접 빚은 탁주고 이제 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닐라 향이나 이제 자두 맛이 나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 같은 거 좀 음미해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을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냄새 맞자마자 바나나 향이에요. 네. 바닐라 향 나와요. 네. 저희가 이제 바닐라라고 바닐라. 바닐라. 바나나. 바닐라. 제가 원숭이 티라서. 저는 이 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이 피니쉬가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데 그 여운이 긴 게 이렇게 계속 징징징징 가는 게 아니라 찌앙 하면서 이렇게 페이드아웃으로 사라지는 그 피니쉬. 페이드아웃. 멋진 표현. 야. 자, 점수도 올라갔습니다.